나는 잼민이란 표현을 어린 친구 비하 발언이라 쓴 게 아니고 일단 잼민이가 왜 비하 발언이야? 얘네 나한테 아저씨라 그러는데 아저씨도 나 비하 발언이야 쓰지 마 그러면 네가 비하 발언이 다 비하 발언이야? 어? 잠깐만 내가 친절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형 나 작년에 고백했다가 차인이랑 밤 붙었어 고백을 왜 했어 그럼 네 잘못이지 야! 니보다 개가 쓴 맛이야 니보다 개가 죽을 맛이야 왜 니가 그래 어? 너는 니가 할 거 다 싸질러 놓거든 차였지 너 그래 야 둘이 썸 탔어 그러면은 그건 아니지 근데 고백 왜 했어 니네 마음대로 고백 배설해놓고서 지금 말 그대로 배설이야 저거 진짜 지 마음대로 고백 배설해놓고서 니가 뭘 잘했다고 찡찡거려 찡찡거릴 거면 걔가 찡찡거려야지 걔는 무슨 죄야 걔 아무것도 없지 가만히 조용히 앉고 다녔는데 갑자기 그냥 친하지도 않네 와갖고 좋아해 이래 고백했고 아 미안 우리 친구로 지내자 안 친한 애랑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는데 같은 바이 됐어 야 그러면 누가 더 기분이 나빠야겠어 1번 굳이 고백할 사이 아닌데 귀엽고 고백을 해갖고서는 어색한 사이를 만들어놓고 같은 바이 된 남자애 김민수 2번 정말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애가 와갖고 고백 같은 바이 됐는데 힐끗힐끗 내눈치를 보는 상황이 너무 지금 고까운 김민지 야 민수가 잡혔어 민지가 잡혔어 그러면은 티도 내지 마 알았어? 힐끗힐끗 눈치 보지도 마 그냥 걔 반경 1m 안에 접근하지 마 알겠어? 아 나 전에 고백한 애랑 같은 반대서 짜증나 이유 어떻게 또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친구는 지금 너가 씨암 폭탄 같을 거야 아 저 새끼 또 야 민수야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한 번 더 할 의향이 있었어? 이 얘기 듣기 전에 뭐라 안 할게 편하게 얘기해 한 번 더 고백할 의향이 있었어? 사이고 나서 없었어? 아 아쉽다 없어도 있다고 해야지 감 다지셨네 야 그래 네가 괜히 그 차인 거야 그거 초딩 비하 발언이에요 나가 그러면 비하 받기 싫으면 나가 잼민이라 하지 마세요 너 아까도 그 잼민이 초딩 비하 발언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라 그러지 않았니? 잼민아? 잼민이가 잼민이지 그건 더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이 잼민아 귀여운 애한테? 아이 저런 건 안 귀여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와갖고서는 왜 자꾸 그런 거 따지고 드는 거야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지 벤을 두 번 해줬다고? 그래 벤 두 번 먹고 저러는 거는 어그로야 10분을 참고 친 거라고? 진짜 잼민이네 야 잼민이 중에 잼민인데? 킹 오브 잼민이네 그냥 킹 맞죠? 아무것도 없어 나이 참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어떡해 오늘 너무 시달렸어라 어린 친구야 내가 얘기했잖니? 나는 잼민이란 표현을 어린 친구 비하 발언이라 쓴 게 아니고 일단 잼민이가 왜 비하 발언이야 얘네 나한테 아저씨라 그러는데 아저씨도 나 비하 발언이야 쓰지 마 그러면 네가 비하 발언이 다 비하 발언이야? 어? 아 잠깐만 내가 친절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이게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어린애들 별로 안 싫어해요 나 어린애를 좋아해 여러분들 진짜 놀랍겠지만은 저 어린이를 좋아합니다 어린이를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채팅창 와갖고 저런 식으로 도배하고 자꾸 이제 감나라 배나라는 어린 친구들 안 좋아하는 거지 무게염들을 싫어하는 건 어린 친구를 좋아합니다 저 친구도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친구가 싫은 게 아니고 저 친구의 채팅이 싫었던 거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잖아요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네가 채팅을 미워한 거지 알았지?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내가 잼민이 잼민이한테 꼴 받으면 너도 툴딱툴딱 생기 이런 것도 다 놀려 알았지? 너도 좋아하냐고? 그러니까 내가 잼민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랑 채팅을 치는 걸 미워하는 걸 너를 미워하진 않아 나도 좋아하냐 묻는 너를 미워하는 거지 이 정도면 친절했지? 왜 자꾸 웃냐고요? 아니 씨발 그러면 아이고 왜 자꾸 난 이거 그만둘라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유튜브 친구들 진짜 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오늘 진짜 그만해 어제 우리 방송 잼민이하고 내가 잼민이 존나 후드려 팼잖아 근데 걔가 어제 이제 팬카페에도 잼민이라 부르지 마세요 잼민이 비하 발언이에요 그 얘기를 팬카페에도 글을 쓰고 팬카페 벤 때렸더니 새로운 아이디 파갖고 와갖고 댓글을 또 다운 거야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 남자라더라고 뭐하는 새끼지 그거 아 첫 아이는 20대 후반 남자가 아니었어? 그러면은 뭐 어디 아는 형 걸로 만들었나 보다 삼촌 거나 이런 걸로 일단 계약질이었다 나 어제 방송 끝나고 매니저님한테 물어봤거든 아 그래도 애 잼민이 너무 고로시한 거 아닌가? 어때 보였어요? 라고 물어봤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팬카페 그지랄 올라오는 거 보고 개 어 그래 매니저님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내가 봐도 20대 후반은 아니야 지가 팬카페 이걸 올렸어 나 어제 닉네임이 이거였죠? 니 얼굴 누군마 뽀로로 게임 뽀로로 이걸로 와갖고선 이거 지금 배는 다 쳐먹은 거야 어제 유튜브 생태 좀 어지러웠거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 거였다 니까 오지겠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초반에 아 잼민이한테 그래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가끔 유튜브 댓글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어린애들한테 왜 그러냐 어린애들한테 너그럽지 못하냐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니들이 당해봐 방송 6년 차야 나 이제 진절머리가 나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어린애들이 싫은 게 아닙니다 저런 애들이 많아서 저런 애들이 싫다는 거지